안녕하세요. 세종시 집값이 끝을 모르는 추락을 내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너무 많이 올라 있어 그 거품들이 꺼지고 있는 거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뭐, 물론 단기간에 봤을 때는 세종시가 전국 집값 하락률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려 10.79% 떨어졌다고 합니다. 올해만 해도. 이런 것들을 볼 때, 아, 세종시가 엄청나게 과열되긴 과열되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앞으로 보면 세종시의 집값 하락은 계속될 거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무려 뭐두 배, 세 배가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여전히 집값이 높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세종 아파트의 전세가율이 47%랍니다. 전국 평균이 69%인데 47%다라고 하는 건 여전히 거품이 심하다라는 거죠. 보통 경우에는 높은 전세가율을 감안해서 갭 투기를 해서 이제 매매가를 이제 떠받드는데 지금 저 세종시는 너무 많이 올라 있어서 갭 투기 자체를 아예 생각도 못하는 거죠. 뭐 세종시 고은동 가락 5단지에 뭐 25평은 지난 10월에 3억에 거래됐답니다. 2년 반 전에 뭐한 3억 정도 가격이었다고 하는데요. 그 정도 가격으로 내려왔다고 하는 거죠. 뭐 어떤 데는 뭐 3억 4천에 거래돼가지고 뭐 2019년 가격하고도 비슷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확실한 건 뭐다? 세종시 같은 경우에도 20평 중반대가 뭐 2억 초반 정도로 하면 1억 후반, 2억 초반 이렇게 해서 뭐 대략적으로 전세가와 별 차이가 없다. 이런 가격까지 내려오면 싸게 사는 건 괜찮다라고 봅니다. 싸게 사서 나중에 뭐 월세 끼고 보증금 있는 월세 줘서 충분히 월세를 버는 부동산으로 삼아도 괜찮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절대 아니고요.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난 다음 얘기입니다. 뭐 분양가에서 100% 오른 집값이 10% 떨어졌다고 난리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좀더 두고 봐야 되는 거죠. 원래는 2억짜리다라고 얘기합니다. 잘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쉽게 생각하고 쉽게 돈 벌겠다라고 욕심부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종시의 아파트 가격이 무지하게 떨어졌다라고 얘기하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만큼 거품이 줄어든 거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저 세종시에서도 뭐 집값이 또 오른다고 감당 못할 빚을 가지고 들어간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지옥문이 열리는 겁니다. 절대로 쉽지 않다라는 거죠. 국민 세금으로 도시 건설하고 공무원들에게 아파트 시세보다 더 싸게 공급해주고 부자 만들어주고 폭탄 돌리게 하고 그랬던 일이 세종시에서 벌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집값이 앞으로 계속 떨어질 겁니다. 2025년, 2026년, 2027년 내려가고 또 내려가서 나중에 전세가와 매매가가 역전되는 경우도 생길 겁니다. 한 단지에서 매매가가 예를 들어서 1억 8천인데 전세가가 1억 9천, 2억이 되는 경우가 생길 겁니다. 그런 곳이 생긴다라고 하면 나중에 그 지역에 있는 부동산에 세입자를 들이는 조건으로 해서 매매권을 알아봐달라고 얘기하고 정말로 최소 금액으로 갭 투자를 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최소 한 3년, 4년 뒤쯤 이야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때가 되면 그렇게 해서 여러 채를 사서 뭐 조금씩 시간이 지난 다음에 뭐 반전세로 처음에는 전세를 끼고 매매를 해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 때마다 뭐 하나씩 둘씩 월세를 받는 물건으로 바꿔서 계속 가져가면 괜찮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3년이든 5년이든 지나서 부동산 또 시장이 다시 매매가가 폭등할 시점쯤 해서 하나씩 둘씩 팔아내고 또 그렇게 해서 또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확실한 건 뭐다?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부동산 자산을 가지고 있는 거다라는 거고요. 지금은 너무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제 말씀은 좀 생뚱맞고 엉뚱한 얘기다라고 얘기하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이 아닌 시간이 몇년 지난 다음에 분명히 갭 투자를 할수 있는 시기가 올 거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아니겠지만 나중에 어느 시점이 됐을 때갭 투자가 필요한 시기가 올 겁니다. 전세를 끼고 자본금을 적게 투자해서 레버리지 효과를 볼수 있는
갭 투자가 세종시에서 나중에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뭐 2억 6,7천 정도 하는 전세, 그리고 1억 6,7천 하는 전세가 있는 아파트를 뭐한 1억 9천, 1억 8천 이 정도에 전세 끼고 자기 투자금으로 한 1,000이든 2,000만 원 가지고 들어가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 정말 괜찮은 투자가 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물론 이것 또한 그냥 막연하게 그냥 해서는 절대 안될 거고요. 뭐 전세가가 한 85%에서 90% 이상 되는 그런 지역에 그런 아파트들을 찾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겁니다. 전세가가 1억 5천에서 1억 6천 정도 되고 매매가가 뭐 1억 한 6,500쯤 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투자금을 한 1,000에서 한1,500 정도를 가지고 한다. 이러면 괜찮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지역은 나중에 세종시라고 하면 나중에 매매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3억이 되고 3억 5천이 되고 4억이 충분히 될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 세종시는 행정 수도로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 관심을 가질 때 세종시를 제외하고 생각하는 건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심리적인 거리로는 분명히 먼게 맞지만 서울하고 좀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뭐 그렇지만 서울하고 세종시와의 각종 교통편은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접근성이 괜찮아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종시에 대한 관심은 계속 가져가는 게 좋겠습니다. 언제고 세종시에 갭 투자로 들어갈 수 있는 시기가 언제쯤이든 올 거다, 분명히. 그때 좀더 적극성을 가지고 세종시에 집을 여러 채 가지는 것들도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은 그냥 몇 번의 생각으로 해결될 게 아니고요. 계속 둘러보고, 공부하고, 알아보고, 한참을 돌다리 두드려보고, 두드려본 뒤에 결정에도 넣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세종시에 대한 관심을 가져놓으면 나중에 갭 투자를 해서 수익을 괜찮게 볼수 있는 곳일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이래저래 여러모로 분명히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전세가가 뭐 많이 높다라고 하면 실제로는 매매로는 좀 사람들이 끌이는 아파트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뭐 그런 물건들을 잘 찾아보고 잘 고민해서 결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괜찮은 투자 기회가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야 세종시 집값이 끝이 안 보이는 추락을 하고 있지만 나중에 어느 시점이 되면 그것 또한 멈출 때가 올 거다라는 거죠. 그때쯤에서 세종시에 관심을 가지고 들어가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